모였으면 빨준 오차 파란보 일곱 빛깔 무지개 체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조심해요, 무서워요. 삐삐빵빵 어쩜 좋아. 이럴 때 떠나보자 안전나라로. 이럴 때 떠나보자 안전나라로.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?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? 어떻게 조심해야 하나? 이럴 때 떠나보자 안전나라로. 자, 우리 친구들 찻길에서 조심하기 모두 기억나죠? 네! 오늘은 차 안에서 조심해야 할 점들을 알려줄게요. 차 안에선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? 먼저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해요. 왜 그래야 하는지 깔깔무니님을 한번 볼까요? 얘들아, 서둘러 서둘러! 네. 빨리 가자. 어서 타. 네. 난 여기. 어? 오. 또 나 해봐봐. 둘 다 뒤에 타. 으이그, 빨리 뒤로 가. 아, 시간 없어.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해. 빨리 가지 않으면 공연 시간에 늦는다니까. 또 나도. 으이구, 몰락 모르겠다.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. 에? 뭐야, 무슨 일이야? 깔깔마녀님 위험해요. 안 되겠어요. 우리가 얼른 도와줘요. 교통안전 3총사 출발. 지금 이대로 출발하시려고요? 네? 그런데요? 깔깔마녀님, 안전띠 안 매셨네요. 에? 아, 그게... 또나도. 해바바도 마찬가지야. 어? 뒷자리에서도 안전띠 매야 해요? 그럼.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앉아야 하고 말이야. 네... 이렇게 안전띠를 매지 않고 달리다가 말이야.